단돈 1달러에 최첨단 드론 2대를 드립니다. 미국의 한 드론 제작사가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내용입니다. 드론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두 팔 벌려 환영할 일이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크라이나를 고민에 빠지게 했을까요? 지난달 3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첨단 무인 비행기 MQ-9 리퍼 드론 제작사가 우크라이나에 1달러에 드론 2대 판매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린든 블루제너럴 아토믹스사 CEO는 미 주재 우크라이나 무관에 보낸 편지에서 이 같은 제안과 함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리퍼를 조종할 수 있는 지상통제 장치와 미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드론 조종 훈련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리퍼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운송비 1천만 달러와 연간 유지비 800만 달러는 우크라이나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인데요. 그야말로 허리가 휘청할 만한 비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크 브링클리 제너럴 아토믹스사 대변인은 회사가 여러 달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논의해왔다며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리퍼와 같은 무기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리퍼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려면 우선 백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백악관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제안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지원 의사를 밝힌 기종은 구형인 MQ-9A 블록 1으로 대당 가격이 수백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1달러에 지원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임에는 틀림없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아 가성비 드론을 주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절하기엔 MQ-9A의 능력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MQ-9 리퍼는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IS에 대한 공격과 테러리스트 제거 작전에 활용되면서 세계 최고 군용 무인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란 서열 2위 군장성 암살 작전을 성공시키며 명성을 떨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란 군부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이란 혁명수비대의 중심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는 이슬람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020년 1월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미군의 공격을 받고 폭사했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항 근처에서 마치 핀셋이 목표물을 집어내듯이 솔레이마니가 탄 차량만 폭파시켰습니다. MQ-9의 탁월한 성능, 위성통신을 통한 원격 조종, 현지 정보 탐지 능력이 결합된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솔레이마니 제거는 미국의 군사작전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미군은 미국 본토에서 MQ-9 리퍼를 원격 조종해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MQ-9A 블록원 역시 이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면 백악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제너럴 아토믹스사는 미 정부를 거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